AI가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축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광민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AI가 발생하면서 기르던 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입니다. 축사안은 재입식을 하지 못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미리 구매해 놓은 사료는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 4달 넘게 오리 사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농가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오리 하나만 보고 살죠. 대부분 살고 있는데 빚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에 대해서 뭐 국가에서 해주는 뭐 보상도 없고 이제 있는 벌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먹고 그걸로 뭐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그게 아니면 부도죠. 제가 빚이 3억인데 3억에 대한 그 빚에 대한 뭐 이자 감면 뭐 연기 전혀 없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조치 해제 기간을 연장하면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재입식이 이루어지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재입식을 하기 위해선 환경 및 분변 검사와 입식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최소 40일에서 6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5월 말에나 입식이 가능합니다. 도기 농림식품부는 AI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닭과 오리를 한 번에 입식 및 출하하는 올인 올아웃 방식 도입과 재입식의 경우 일정 기간 입식을 금지하는 가금류 휴지기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농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20일에서 30일을 휴지기를 두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렸거든요. 농식품부에서 과연 농가들의 이런 생활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가? 경제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1년에 기껏해야 5바스, 6바스 키는데 한 바스 키고 나서 한 달을 실약하면은 1년에 5개월이나 6개월을 실한 말 아닙니까? 그럼 1년은 12달인데 절반을 실하 그 말이에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상실이 너무나 크잖아요. 또한 산란기의 경우 입식한 병아리가 성장해 계란을 생산하기까지는 적어도 15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농가는 이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실정입니다. AI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지만 병아리 부족과 이로 인한 가격 급등, 살처분 피해 및 경영 난으로 인해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문광민입니다.